저희 집 앞에 전략 저 앞에 소나무 사이에 보면 개 하나 있으니까 저쪽에서 늘 쉬고 있거든요. 아, 저 소나무 두 개 있는데요? 네. 당나귀 같은 애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정면을 고개를 돌리는데 뿔이 있고 사냥인 거예요. 이 아차산을 조금만 북쪽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용마산과 만나거든요. 근데 2018년 8월 달에 제가 직접 와서 거기 서식하는 사냥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멸종 위기종 1급인 사냥이 서울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부상 60m. 조직에 가까운 바위 절벽에 흑갈색 동물 한 마리가 한발 조심스럽게. 용마산 사냥의 특징은 일단은 수컷의 특징은 다 가졌고요. 그때 6에서 8년생 추정했어요.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남한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유전지에서 암컷이 나왔단 거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번 확인했고 암컷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저도 DNA 99.9%가 확실하다라고. 진짜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여기가 있는 것이 새끼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여러 번 확인했고 암컷이라고 확인을 했어요.